팀 창단 후 첫 아시아 무대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광주가 다음 시즌도 아시아 무대 진출을 확정지은 포항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원경 K리그원 2023 최종 38라운드 파이널 A 광주 FC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진입니다. 김한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좁혀 들어가면서 동료를 확인하고 안구청에서 왼발! 김경민 정면 강력한 왼발을 시도하는 윤재훈 선수입니다. 일단 볼을 잡고 좀 높게 들어가면서 반칙. 여기서 네. 발이 높이 올라가면서 얼굴 쪽을 좀 스터드로 긁었거든요, 퇴장입니다. 자, 홍인상이 끌고 갑니다. 홍인상. 여기서 홍인상이 오른쪽으로 네. 일단 잡아놓고 원터치로 홍인상! 오른쪽 네. 오른쪽! 살짝 벗어납니다. 홍인상의 오른발 원터치! 전진 패스 주고 슛! 정면! 슛! 벗어납니다! 리바운드 네. 슛까지 두 번에 강력한 슛을 때려봤던 광주입니다. 선제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뒤에서 올립니다. 헤더! 헤더! 세리노! 다시 한 번! 슛! 육탄 방어! 막아내고 있는 포항입니다. 와, 이 세이브는 기가 막혔네요. 네. 운전 앞에 수비수의 높이는 상당합니다. 헤더! 또 막았어! 슈퍼 세! 왕인재! 무실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아산이 선수와 자 중앙으로 내줬습니다. 슛! 황인재! 황인재! 자 여기서 하순의 오른발 멋진 세이브로 막아내고 있는 황인재. 자 여기서 박한빈! 골대! 골대를 맞습니다. 박한빈의 강력한 오른발. 정호연이 가면서 다시 한번 골대! 골대! 자 이 연속 골대. 들어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정우현 살짝 로비 올려줬고요. 그리고 언지성 슈퍼 세이브 한 번 더 슛! 거단입니다. 거단입니다. 엄지성의 오른발 슛. 운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엄지성 추가 시간 95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승훈이 중앙 쪽으로. 자 정말 마지막 네. 공격이 될 뻔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무실점으로 오늘 경기 마지막 잘 막아냈던 포항이고요. 아쉬운 쪽은 어쨌든 뭐 정말 전반 8분에 지금 수적인 우위 속에서 경기를 진행했던 광주가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0-0으로 두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많이 좀 네.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정효 감독입니다.